반갑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통관리사 2급 핵심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때 나왔었죠. 자, 테넌트 믹스. 자, 이 테넌트는 뭐죠? 임차인 혹은 임차 점포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테넌트 믹스는 테넌트끼리의 경쟁보다는 경합 상대인 쇼핑센터와 같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자.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싸워야 될 상대를 설정해서 우리끼리 협력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워센터입니다. 자, 이 파워센터는 저가의 상품을 판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저가의 상품을 파는 초대형 소매센터이자 고가의 상품, 노파네요. 자, 저가의 상품과 고가의 상품 둘다 있는 게 파워센터다. 그래서 고가의 상품은 질 좋은 의류점, 뭐 선물 가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센터의 특징 또 하나 보시면은 마진이 적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꾀해서 수익을 얻어내겠다라는 게 파워센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전표법 보겠습니다. 자, 애플바움 하면 고객 전표법이다 바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일단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자, 애플바움이 만든 것으로 기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무작위로 면접을 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자,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 사시는지, 출발지와 거지주의를 파악해서 지도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플바움이 만든 게 바로 고객 전표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상권 평가 항목과 입지 평가 항목 볼게요. 자, 이 상권이라는 것은 그 점포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거주 인구, 유동 인구, 경쟁 점포 수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입지는 점포의 면적, 층수, 교통망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상권 요인과 입지 요인 보시면 좀더 이해가 더잘 되실 건데요. 자, 상권 요인 보시면은 상권의 규모, 시장의 규모, 그리고 교통망이 아니라 교통량이죠. 그리고 영업력 등 이런 택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권을 가져야 되겠죠. 택배업들이 오히려 상권에 좀더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량 이런 것 때문이겠죠. 입지 요인은 시계성 잘 보이는지, 주시성, 그리고 고객 유도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오게 동선은 어떤지,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이제 음식업이나 의류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앵커 스토어입니다. 자, 쇼핑몰에 있는 카페, 우리 마트, 영화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앵커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앵커 스토어가 있으면은 상점의 입지가 좋아진다. 라는 요 뉘앙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공부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테넌트 아까 우리가 봤었고요. 자, 그럼 키 테넌트는 뭐냐? 이 테넌트에 키가 붙어 있네요. 자, 상가나 쇼핑몰에 고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점포다. 아, 우리 테넌트는 임차 점포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고객을 끌어들이는 인기 좋은 점포가 하나씩 있겠죠. 그 핵심 점포를 우리 키 테넌트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 테넌트 분들이 서브 키 테넌트가 되는 겁니다. 키 테넌트들의 보조 점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앞집에 있는 국밥집이 너무 잘 돼요. 근데 국밥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옆에 있는 국밥집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서브 키 테넌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 예의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한번 개념 잡아볼게요. 자, 한계 이익에서 고정비를 뺀 겁니다. 자, 그럼 한계 이익은 뭐냐? 순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거죠. 자, 이 변동비는 뭐냐? 생산이 증가하면 이 변동비가 증가한다라는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한계 이익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한계 이익 보시면 순매출에서 변동비를 빼죠. 자, 근데 이 변동비라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와인 한 병을 우리가 1,000원에 팔아요. 근데 변동비가 4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라고 볼수 있겠죠? 600원이 한계 이익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동비는 늘 바뀔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비용 볼게요. 생산량이 한 달에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의 증가분이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와인 10병 만드는데 1,000원이 들어요. 근데 11병 만드는데 990원이 들어요. 아, 이게 수학 체증의 법칙인 거죠. 많이 만드니까, 만드는 비용이 좀 싸진다. 그런데, 자, 21병부터 생산가가 1,010원이 돼요. 자, 즉, 무슨 말이냐?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생산이 늘면 생산 비용이 줄지만, 어느 생산점부터는 증가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버퍼입니다. 자, 지도 주변에 거리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이어는 지도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 격자형태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강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격자로 나눠서 보는 게 레이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지 분석의 5요인 보겠습니다.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홍보성 다섯 개 있다 외워주시고요. 자, 자리 권리금, 우리 바닥 권리금이 바닥 P라고도 얘기하죠. 자, 요게 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아까 파워센터 봤는데 이번 슈퍼마켓 볼게요. 자, 슈퍼마켓은 셀프 서비스와 초염가 판매, 엄청 싸게 판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 집중에 있어서 구매 방식 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퍼마켓은 교외의 입지입니다.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5천에서 10,000제곱미터의 창고 형태를 가진 아주 큰 마켓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울렛을 보시면은 유명 브랜드나 이월되는 상품, 재고품, 뭐 하자품, 좀 스크래치 있는 품 이런 것들을 할인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30에서 70%까지 할인해서 파는 게 아울렛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홈디포 맞습니다. 홈의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홈의 개보수에 관련된 자재들이 있는 거, 철물점, 뭐 전자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홈디포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카테고리 킬러는 뭐 사람을 이제 킬러 죽이는 건 아니지만, 자, 전문품 할인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저렴하게 파는 건데, 특징은 전문품을 할인해서 저렴하게 파는 곳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쇼핑센터의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파워센터 나왔었죠? 자, 대형점포의 개념을 가지고요. 할인점, 할인백화점, 창고형 클럽 또는 홈디포 등 카테고리 킬러 등이 다 파워센터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버후드 센터입니다. 네이버후드 우리 이웃이죠? 자, 그래서 이웃처럼 고객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서 고객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쇼핑 장소다 보시면 되겠고요. 커뮤니티 센터. 자, 지구 중심으로 위치하여 네이버우드 센터보다는 다양한 범위의 일반 상품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슈퍼마켓, 대형 드럭스토어, 할인 백화점들이 포함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백화점 매장의 가구 배치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어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자, 먼저 직각 배치. 자, 효율성이나 경제적으로 판매장 면적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직각 배치다. 이거 꼭 외워놔야겠죠? 자, 사행 배치. 매장 구석구석까지 가기가 쉽다. 자, 이 특징만 외우시면 되고요. 방사형 배치. 매장 공간에 낭비를 초래하고 시각적으로 불편하다. 그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대신 좀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이 단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또 중요한 건 자유형 배치입니다. 자, 통로 폭의 자유로운 변화. 자, 통로 폭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자유형 배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품 전시도 상품에 따라서 독특한 형식의 배치가 가능해요. 말 그대로 자유형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야, 이 상품들을 진열하고 면적을 가장 잘 쓰기에 좋은 건 뭐다? 직각 배치다. 라는 거, 이거 두개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고객 동선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읽으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고객이 주로 승용차로 내점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가 동선이고요. 자, 또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자,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올라간 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내려온 후가 최적의 입지다. 자, 이거 반대로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올라가기 전, 내려오기 전. 이게 최적의 입지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올라간 후, 내려온 후가 최적의 입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대규모 소매점은 고객이 각 층별로 돌아보기 때문에 각 층이 좌석이 되고, 자, 이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동선이 된다라고 되는데, 자, 이 각층이 좌석이 된다라는 거는 하나의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을 이렇게 좌석처럼 이끄는 매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을 에스컬레이터 연결해준다. 동선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토어형의 동선의 경우에는 주 출입구부터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동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의 내점 수단이 도보인 경우 주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동선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부분들. 자, 인스토어랑 도보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가 주동선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진과 회전율에 따른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마진과 고회전율이 필요한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명한 제품. 자, 유명한 제품이라는 건 사람들한테 아주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제품이거나 임대료가 싼 곳, 그리고 고객이 이미 구매를 결정하고 내방한 경우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장 보러 가자. 그럼 우리 엄마들 리스트 보면은, 우리 아빠들도 분발해야겠지만, 엄마 아빠들의 장보기 리스트 보면은 뭐 파, 뭐무 이런 것들 있죠. 자, 내가 뭘 살지 결정을 하고 가는 거죠.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저마진 고회전율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한 상황은 뭐냐? 유명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자, 요거는 비교적 얘기를 하는 거고, 아예 안 유명한 거는 당연히 물건을 팔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밀집 지역, 그리고 복잡한 소매점포가 조직되어 있는 곳, 고객이 내방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마진 저회전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비교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는 둘중한 군데만 외워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명한 제품은
점화진 고회절인율이지? 라고 외웠는데, 자, 유명하지 않은 제품이 나왔어요. 나 이거 안 외웠는데? 근데, 아,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겠죠. 아, 고마진 저회전율이겠구나. 그러면, 자, 이렇게 비교해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하나만 확실히 외워줘도 나머지가 따라온다. 라는 거 전략적으로 공부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번엔 소매 점포 접근성 이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점포의 입구는 여러 개가 좋고요. 보도의 폭은 넓은 게 좋겠죠. 경쟁점이 적은 업종이 유리하고요. 접근성은 시계성에 영향을 미친다. 점포를 건축선에서 후퇴시키면 시계성, 인지성이 떨어진다. 자, 내용 들어보면 다 맞는 말들이죠, 그냥. 자, 근데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론입니다. 자,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중심지론이란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이 수행 정도나 상권의 규모가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며, 중심 도시를 둘러싼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커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중심지라는 것은 상업 및 행정 기능이 밀집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지가 잘 발전되어 있고 여기에 사람 많고 상업이 많고 행정 기능이 당연히 많다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겁니다. 즉, 인구가 많게 되면은 상권 형성이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를 중심지 이론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최대 도달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지가 수행하는 유통 서비스가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지역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최대 도달거리다. 그래서 중심지 이론에서 중요한 건 최대의 도달거리가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가 한 지역 내에서 단 하나만 존재한다라면은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은 정육각형으로 형성된다. 자, 배후 상권은 중심지를 둘러싸고 있는 상권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정육각형인 경우, 아주 좋은 형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매, 옷끝 소매는 아니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경쟁 도시의 상권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의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간단한 말인데 어렵게 써놨어요. 자, 인구가 더 많은 도시는 점포가 많겠죠? 자, 주변, 그럼 그 주변 도시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점포가 더 많은 곳으로 쇼핑하러 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도시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가운데 고객 C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A, 인구가 더 많은 도시에는 아까 중심지 이론과 또 마찬가지로 상권이 더 발전이 잘돼 있겠죠. 그러면 A가 좀더 매력도가 높겠죠? 그러면은 이 C가 A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바로 이 공식으로 한번 정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B 도시의 인구를 A 도시의 인구, 자, 이거는 기준 도시입니다. 기준 도시입니다. 자, B 도시의 인구를 A 도시의 인구로 나눠요. 거기서 이제 A 도시까지의 거리를 B 도시까지 거리를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 자, 그게 거리 제곱의 반비례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요 말이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 요게 공식으로 오면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서 문제 푸실 때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컨버스 아저씨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신발 아저씨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자,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니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볼수 있겠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를 동일하게 하는 분기점. 아, 요두 도시 간에, 아까 A, B 두 도시 간의 요의 경계점, 이 분기점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다라는 차이가 조금 있겠죠. 자, 요것도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비자는 구매를 위한 구매 여행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가까운 데로 가겠죠. 이거 알아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까는 건 아니고요. 저도 알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수정 소매 인력 법칙 공식은 이렇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기준 지역의 인구가 뭐 4만 명이다. 자, 외부 지역 인구가 뭐 8만 명이라고 볼게요. 계산하기 쉽게 32만 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4분의 30이니까 8이죠. 16이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4분의 16은 4죠. 자, 루트 4는 2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거리가 뭐 만일에 20km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서 만일에 1분의 20, 40이니까 뭐 상권 분기점의 위치는 기준 지역 인구가 뭐 A라면은 A로부터 40km 떨어진 곳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말을 좀 빨리 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 잘 외워두시고 문제 풀면서 제가 올려둔 기출 영상 보시면은 이 문제 푸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요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와 점포 선택 행동을 확률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이 소비자가 저 점포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와 매장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허프 얘기했어요. 허프 참. 자, 그 소비자가 어떤 상업지에서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상업 지적의 점포 면적에 비례하고 장소에 도달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이 결국 뭐냐면은 가깝고 규모가 큰 곳으로 고객은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설과의 거리, 시설의 규모가 소비자 흡인 욕구가 되고 가깝고 시설이 크면 소비자 효용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무슨 비판을 받고 있냐? 다양한 변수도 많은데 너 이거 두 개만 계산해도 되겠어?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프 확률 모형 추가로 하나 외워주시면 좋은 게 MCI 모형이에요. 자, MCI 모형은 뭐냐면은 허프 모형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자, 우리 허프 확률 모형이 다양한 변수 해석 못한다고 비판받았죠? 그래서 MCI 모형이 우리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같이 고려해서 한번 그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버전도 존재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입지의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적응형 입지라고 있어요. 자, 요 적응형 입지는 간단합니다. 거리의 유동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재성 입지부터 볼게요. 자, 집재성 입지는 동종업종 점포가 한 곳에 모여 거리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보석상가 이런 거 있겠죠? 자, 집심성 점포 보겠습니다. 배후지 중심부에 입지하여 유리한 점포다. 자, 집심성, 중심의 심이다 라고 해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백화점, 대형서점, 영화관, 보석점 등이 되겠죠. 자, 집재성 점포예요. 자, 집재성 입지랑 똑같습니다. 동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에 유리하죠. 먹자골목, 전자제품, 가구점, 그리고 우리 종로에 보석, 상가 이런 모여 있죠. 이런 게 이제 집재성 점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재성, 산재되어 있다 뭔가 흩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약간 수요 탄력성이 작아서 살짝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자, 이 수요 탄력성은 제가 다음 과목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분산 입지에서 유리하다. 자, 너무 이발소 붙어 있으면 안 좋죠. 편의점 너무 붙어 있으면 안 좋죠. 세탁소, 목욕탕 이런 것들이 산재성 점포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국부적 중심성 입지입니다. 자,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 국부적 중심지가 유리하다. 자, 국부적 중심지란 뭐냐? 약간 우리 서울 사람들로 치면은 경기도의 중심지 뭐 이런 것들이 낫다라는 거죠. 어느 약간 한가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뉘앙스를 잡기 편해요. 자, 종묘점, 석재점, 비로점들 이런 것들이 국부적 집중성 입지다라고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상권에 대한 이해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더 해보겠습니다. 자, 상권이란 한 점포가 흡인할 수 있는 고객 지역의 범위죠. 이 상권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1차, 2차, 한계 상권 혹은 3차라고 됩니다. 자, 1차 상권은 전체 이용 고객의 60에서 50%, 65%를 흡인해요. 그래서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이 상권으로부터 500m 이내, 직경 1km까지 1차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케팅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고객들이 1차 상권 안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2차 상권은 그 다음 고객들이겠죠. 20에서 25%를 흡인하고요. 약간 2차 상권들의 고객들은 지역적으로 약간 넓게 분포되어 있겠죠. 그래서 밀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자, 한계 상권은 그럼 나머지겠죠. 1, 2차 상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고객들을 흡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겠죠, 점포와. 그래서 3차 상권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상권 분석 방법 보겠습니다. 시험 자주 나와요. 자, 규범적 모형. 레컨 케크레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마술 주문 같죠? 레컨 케크레.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죠. 케인, 흡인력 모델, 애플바움 모형,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이죠. 레슈, 수정 중심지 이론이다. 자, 그래서 요거. 규범적 모형 친구들이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왜? 어떻게 나오냐? 자, 다음 중 상권 분석 방법 중 기술적 방법이 아닌 것은 요렇게 시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술적 방법은 최우현 BC입니다. 체크리스트법, 유추법, 현지조사법, 비율법, CST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또 차후에 제가 다뤄드릴 거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규범적 모형과 기술적 방법 묶어서 시험에 나오니까 둘중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레컨 케이크레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이거 외우시면 되고, 기술적 방법은 최유현비 씨다. 이렇게 뭐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하나만 외우시면은 아닌 거 체크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상권 실사의 원칙 다섯 가지 보겠습니다. 자, 매출 예측의 원칙. 자, 매출에 대해 예측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현장 실사의 원칙. 자, 말 그대로 현장 실사 나가보는 거죠. 발품을 바로 현장 체험을 한다. 수치화의 원칙. 서열적인 등급 표시가 필요하겠죠. 수치화를 해야 되니까. 자, 비교의 원칙. 비교를 해야겠죠. 상권과 점포별로 비교해서 벤치마킹을 한다. 비교의 원칙은 벤치마킹까지 나아가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가설 검증의 원칙. 가설을 세워서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상권 실사할 때는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잘 지켜서 해야 된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과목도 제가 절반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과목에서 또 제가 이 과목 마무리 드릴 건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시험에 1회 이상 나온 거라고 지금 벌써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정말 다 하나도 빼지 않고 공부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시험에 정말 나온 친구들만 제가 추렸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목표 점수인 60점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